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0일 날 수능 점수 결과를 받아보고 정시 지원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수시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 그 인원이 정시로 이월되거든요. 그만큼 정시가 어떤 대학의 경우에는 50% 가까이 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대해서 2022학년도 정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역 거점 국립대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 총장협의회에 가입된 10개 국립대학, 서울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이런 것을 이제 지역 거점 그 중에서 서울대학을 뺀 9개 대학을 지역 거점 국립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거점 국립대에서 선발하는 인원을 살펴보면요. 지금 보면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이렇게 9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2021년도 10월 19일 날 확인한 정원 내 모집 인원입니다. 물론 정원 외에도 있지만 정원 내가 있고 이 정시는 거의 국어, 수학, 탐구, 영어 이게 합해서 100% 수능 성적을 가지고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원대 인문자연에서 강원대는 인문은 영어가 30%가 된다는 것이 특징이고 경북대학은 수학에서 자연 계열이 37.5%라는 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전북대학은 인문은 40%가로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전북대 자연은 수학이 40%로 높고요. 그 다음에 충남대 인문은 국어가 45%, 그 다음에 충남대 수학이 45% 있고, 그 다음에 영어는 등급별 뭐 1등급, 2등급, 3등급에 따라서 감점을 주고, 그 다음에 전북대는 영어에 가산점을 주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자기의 점수를 고려해 가지고 점수에서 예를 들어 국어가 잘 나온 사람들은 전북대, 충남대, 수학이 잘 나온 사람들은 경북대, 전북대, 충남대, 그 다음에 탐구 영어가 잘 나온 사람들은 강원대라든지 전북대 같은 것이 유리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이게 없어지나요? 큰일 났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시면요. 다시 들어가면 그래서 총 아까 인원을 받 비율을 받고 총 인원은 11,510명 정시에서 뽑고 가군에 5,106명, 나군에 5,533명, 다군에 87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별로는 방금 살펴보았듯이 경북대학이 1,732명, 경상국립대학이 825명 등 이렇게 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에서는 아까 살펴보았듯이 수능 활용 지표 수능인데 거의 100%로 전하는데 표준 점수를 하는 대학이 경상국립대학이라든지 충북대학. 그 다음에 100분위 성적으로 반영한 대학은 강원대, 제주도. 표준 점수가 잘 나온 사람들은 경상국립대나 충북대. 그 다음에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를 함께 활용한 대학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겠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영역별 수능 점수, 그 다음에 수능 점수에서 100분위냐, 표준 점수냐 이게 잘 나온 대학. 그 다음에 가군, 나군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겠죠. 그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학과죠. 이제 자기가 평소에 생각한 자기한테 맞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10년, 20년을 바라본 학과를 중심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서 그뭐 부산대든 전북대든 그 대학을 보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 대학에서도 학과 중심이 우선되어야 되겠죠. 그런 학과 중심에다가 가군, 나군, 다군에다가 그 다음에 자기의 수능 점수를 100분이냐 편점수냐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별로 환산 점수, 이 대학별 환산 점수 살펴봤지 않습니까? 100분이냐 편점수냐에 따라서 아까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 거기에 따라서 국어냐 영어냐 수학이냐에 따라서 자기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달라지겠죠. 표준점수냐 100분이냐 동일한 가산점을 적용하더라도 100분위에 비해서 표준점수의 가산점을 적용할 때 영향이 큽니다. 만점이라도 표준점수는 1등급이 140점 가까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일단 정시 모집에서 앞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기준을 가군, 나군, 다군이라든지 안 그러면 표준점수냐 100분위 점수냐 안 그러면 과목별로 이렇게 점수를 높게 주는 대학이 있고 가중치를 반영한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자연계가 지금 취업이 잘 되고 여러 면에서 하니까 문과 학생들이 자연계에 인문계 지원 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워낙 이번에 수학에서 문과 학생들이 인문계열 학생들이 학률 통계인가 점수를 워낙 망쳐가지고 점수가 낮게 나오면서 아마 교차 지원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여겨지지만 아무튼 교차 지원도 웬만한 대학은 교차 지원이 가능하다입니다. 근데 교차 지원을 할 때도 또 고려해야 될게 문과 학생들이 학률과 통계를 택한 학생들이 불리한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제주대학이면 수학 미적분과 기하에는 가산점을 10 내지 15% 가산점, 가탐 응시자에게는 10% 가산점을 부여하고 강원대는 수학의 미적분 기하에게는 10%를 가산점, 가탐 응시자에게는 10% 이렇게 가산점을 부여하니까 오히려 학률과 통계나 사탐을 택한 문과 학생들은 불리하다는 거죠. 또이 인문계열 학생들이 자연계 학과에 교차 지원할 때는 대학 환산 점수를 고려해야겠다. 교차 지원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수학 점수가 낮고 또 이렇게 그 미적분과 기하에 가탐에 가산점을 부여하면서 어려움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능을 100% 반영하고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 살펴봤듯이 영어는 강원대가 30% 가산점, 경북대는 수학이 37.55, 전북대는 국어 40%, 자연계열 40%, 인문계는 국어 40%, 자연계열은 수학 40%, 충남대는 인문계열은 국어 45%, 자연계열은 수학 45%. 그래서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역은 이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40 해방 이후에 거의 설립된 대학이 많고요. 굉장히 전통과 역사가 있고 그래서 과거에 지역 국립대학은 거점 국립대학은 굉장히 위상이 높았으나 지금은 서울 집중 현상에 따라서 굉장히 뭐랄까 인기가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지역 낮아지 선호도가 낮아지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위상이 높아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역 할당제에 따라서 그 지역에 예를 들어 어떤 공사라든지 공공기관에서 그 지역 출신을 30%만 하면 그30% 지역 출신 대학들끼리 경쟁을 하는 공공기관 지역 할당제 같은 것이 굉장히 유리한 제도이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또 이번 선거에서도 각종 지역의 어떤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등록금과 생활비라든지 이런 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거점 국립대학이라면서 안정성도 있다. 이런 면에서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금 이 진학사 입시 전략 연구소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인서울로 다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또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좋은 점도 있고, 등록금과 생활비, 그 다음에 국립대라는 것, 그 다음에 지역 할당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이러면서 전통과 역사를 가진 오랜 대학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또 정시는 수능 100%인데 과목별로 반영 방법이 다르고, 그 다음에 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도 있고, 교차 문과 학생들이 이과에 간호학과라도 있는데 교차 지원도 되긴 되지만 굉장히 불리한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수학에서 이미 워낙 수학의 어떤 상위 등급을 이과 학생들이 갖거든요. 그러면서 대학별로 이런 가산점, 백분위 성적, 표준 점수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겠다. 대학별 가산점에서 총 가군, 나군, 다군 이런 것도 고려하고 선발 인원도 고려해서 아무튼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등록금과 생활비가 굉장히 서울로 유학을 할때 굉장히 등록금, 생활비 같은 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좀더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진학하는 거, 아울러 지역의 어떤 사립대학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함으로써 이 지역에 그 대학이 있음으로써 지역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된다든지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꼭 인서울로 가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그 사립대학 같은 데도 자기 과가 맞다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그 앞으로 지역 할당제 같은 것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월 10일 날 수능 성적표를 받아가지고 정시 어디에 지원할 것이냐에 대해서 모두가 인서울만 생각하지 말고 과를 자기가 생각한 과에 맞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이라든지 지역의 사립대학을 감으로써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긍정적으로 지역의 어떤 대학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